바다 내 흠내와 걸어요. 말만 봐봐. 저는 여덟 개 신고하신지 한 개도 안 나수다. 맞아. 형제가 뭐 꿀 나수가 꿀? 일 못해도 이게 밥 먹은 사라지는 거 보면은 거의 안 해요. 아이들 웃음 속을 걸어요. 한낮에 햇살 그가 걸어요. 방파제의 찬바람과 바다 위를 향해. 8월에 더위가 한창이던 날 조천읍 선엘리를 찾았습니다. 아주 귀한 걸 보여주시겠다는 삼촌이 계시다는데요. 와, 오늘 날씨가 엄청 좋은데 저는 오늘 서늘한 서늘에 와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더위를 이겨내야 되는데, 이야, 진짜 보물 같은 삼촌들이 계신데, 이건 또 뭔가 보물 같은 물건들이 가득한 집인데. 이거 그냥 나무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이고, 이거. 아이고, 조잘조잘. 안녕하세요. 아이고, 아이고. 반갑습니다. 삼촌, 저기 앞에. 예, 예. 옛날에 써놔 농기구 닮은 거를 저 위로 걸어 놓은 거 아니에요? 예, 예. 야, 이 물건들이 진짜. 보이는 사람 눈에만 보이는 거라 해. 일단 나 눈에 보인 거, 이거. 쇠를 영행은에 끌 때, 그 밭 갈 때 쓰는 건데 이름은 몰라, 마씨. 에구, 양진머리. 양진머리. 양진머리, 저, 쇠, 그, 밭 갈 때 이걸로 쟁기 운전하는 거. 그러니까 운전, 맞지? 운전대 맞지, 저거? 운전하는 거. 정답입니다. 아! 저 그 옆에, 자꾸 옆에 또 뭐 있어? 나 눈엔 안 보였는데, 뭐. 이 너덜너덜런. 아! 저 보자기 같은 거, 마씨? 아. 저거는 소. 이 구르막 할 때, 마차 할 때. 마차? 어. 마차 크락션? 뽕뽕 하는. 말 이런 접게 여기다 탁. 아, 여기. 여기다 목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마차에 탁 연결하면은 거기 끌러 그냥 가면 되는 거고. 말, 소 다 기르신 거 맞지? 예, 예. 이디서 맞지? 소는 밭도 갈고, 또, 저, 새끼도 나서, 이거 키워서 팔아야 돈 생기고, 또, 말은 항상 타서 다니기도 하고, 또, 마차 끌어, 그냥, 짐 실러다 놓으면, 거기에, 가을 때 특히나 더 바빠. 그러면 삼촌은 그 마차도 운전하시는 택시 운전사 같은 느낌이네? 난, 그런 운전수가 서툰생이라 그냥, 나가, 운전하는 벌들은 다 군용해부러. 아이고! 그러면 삼촌은 한평생? 예. 그러면 뭐 농사를 지으신? 예, 농사도 하고, 그냥, 예, 조그만 직장도 다니고. 서늘에서 나고 자라 지금까지 살아온 삼촌. 부지런한 농사꾼이 평생의 직업이었죠. 여자 삼촌이 계시네, 여자 삼촌이.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이고, 반가옵사. 나왔다! 시원하스마! 그거, 저, 대여섯 개 신근 놔두난. 아, 삼촌이 직접 하신 거 아시? 네. 이것인지, 서르신지, 그것도 모르거라. 오, 빨간색이다, 빨간색! 이건. 이걸? 아이가, 이거. 바로 이 별로. 소리. 자, 이제 또 뭐 가져오시나. 아니, 삼촌 뭐 내시면? 아니, 고추형. 고추는 가지고 가라고. 아, 삼촌 안 줘도 돼. 자, 귀한 수박을 이제 예. 잘 먹겠습니다. 건배. 수박으로 우리 건배. 여러분, 수박. 오. 아저씨 소리. 어. 근데 너무 맛있어. 나도 이거 금년 처음 해보는 거. 한평생 수박 지은 거 아니고? 아니. 한철 그럼 이거 아까 이거는 이것도 한평생 지어온 오이. 그 유튜브 보니까
소주하고 거기서 보니까 예. 벌레 잡는 거 아~ 벌레 잡는 거를 소주에 어. 그 마요네즈 넣으니까 그냥 괜찮대. 그 냄새나는 그 벌레가 예, 거 오르지 못해 톡톡 떨어지는 거. 저도 그 유튜브에서 똑같은 거 봤다 우리. 네, 진지. 유구태는 건가 많은 건가 경도 생각해 해보고 경해 중. 그럼 저랑 뭐 별반 차이가 없는데 집에서 농사지는 스킬이. 되게 차이가 없고 말고 농사지어도 일은 제일 못하는 사람들. 겸손하신 거지 삼촌들이 말씀만 그렇게 하시는 거지 진짜 못해 맛이? 못해. 다른 사람보다 못해. 아이 우리 집 사람도 못해. 일 못한다고 해서 밥 굶는 건 아니더라. 하여튼 아무거라도 부지런히. 이런 위로가 현대 시대에는 필요합니다. 뭐든 다 최고가 아니어도 된다는 말씀 아니에요. 삼촌이 저에게 보여주실 게 있다고 해서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뭔가 엄청 많. 우와. 여기는 옛날 일기. 옛날 기록들이 일기. 많은데 삼촌이. 옛날 일기. 수십 년 전부터 삼촌이 직접 써온 일기입니다. 당시의 날씨, 농사일과 가족의 대소사까지 아주 상세하게 적혀 있는데요. 이거 다른 사람 못 하시면 이거 그냥 불살라볼 거죠. 이거 뭔다 휴지보단도 못한 종이. 혜영이가 이거 비로다네. 그 혜영이라는 분이 자꾸 말씀하시는 분이 이 책을 쓰신 작가님이신 거지. 삼촌 성함이 고병문. 제주 농사에. 그 통계를 잡아보는 그런 거라든가 이런 걸 남기기 위해서 그거는 1년치라든가 이런 걸 쭉 거기에 다 이제 전부를 다 올린 거. 아 기록이 있어야 평균을 내니까. 그때 화폐 개혁 나서 화폐 개혁이요? 몇 년도에? 61년도에 화폐 개혁이었었고 그때 이거 64년도니까 한 3년 정도밖에 안 됐거든. 그런데 여기서 보단 보나니 이처럼 도 그것이 엊그저께 닮은데 몇십 년 되는데 벌써 한 4, 50년이 지나가 버리시니. 삼촌은 1964년 당시 농림부에서 실시한 농가 경제조사에 참여했답니다. 1년 넘게 농가의 사정을 일기처럼 세세하게 기록했는데요. 시대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그때의 일기는 최근 책으로도 출판됐습니다. 언제나 부지런히 덕분에 지금도 꼬박꼬박 일기를 쓰고 계시는데요. 말로는 아무리 얘기를 해봐도 그게 안 되는데 글은 써놓으니까 아 그땐 그랬었구나. 그전에 물 없을 때 그 캐나다나 물은 허벅으로 여기서 1km 정도 1km 그 정도 가까워야 그 정도지. 물이 많이 어찌해 저는 비 와야 고른 물들이지 다. 여기는 안 보니까 그 허벅부리에 사흠벅을 감았어. 그게 뭐예요? 사흠벅을 감으면 그 고누리가 이쪽에 그 물에 그게 진딧물. 진딧물이지만 진딧물을 이제 허벅부리에 이렇게 놓아서 진딧물을 이제 걸르는 거라. 또 금방 지러운 물은 그 뒤 벌거지가 이성은이에 못 주주게. 하얀 그릇에 못 줘. 깨끗한 하얀 물사발에 깨끗한 물 먹는 건 엄청 행복한 일이겠네. 되게 대접받는 일이겠네. 수도가 연결되기 전까진 선을리 사람들에게 귀한 물이 있던 못. 지금도 그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눈에 뭔가 보이는 뭔가 떠있는데 이것도 옛날 같으면 이물도 먹을 수 있는. 아이고 먹다 말다 이거 뭐로 다 떨루멍해도 나쁜 멋들은 이것들이 다 빨아먹어. 아, 오히려 이렇게 스폰지처럼 흡수해서 그럼 요 밑에 물은 먹을 수 있는 깨끗한 빗물이었던 거네. 깨끗한 빗물. 이것도 지금 여기 물도 먹는 물인데 이것도 지금 여기 점심 갱이밥인가 뭐시고 이런 거 꽉 있어도 그 물 싹 하면 거기 예쁜 물들이
예쁜 그, 물들이. 물, 그저 이상. 여하튼 그런 거 전부 다 허벅에다 길고서. 그걸 또 거르는 네. 아까 장치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이렇게 여과시키는. 그 사흠벅. 요건 선아의 통이고, 여기는 여자통. 아, 그러니까 여기는 먹는 물이고, 저기는 목욕물. 목욕물, 새 먹는 물. 새도 먹고. 저 목장, 저 보물에서 저 먹던 말 새들이 태로 이래 이래 이물들에 다 오죠. 아, 물 먹으러 네, 여기까지 오는구나. 12시만 되면 그냥 그 바로 이 질이 태질이라 태질. 태질. 네, 태질. 멀태, 쇠태. 아, 네. 태우리 할 때 태. 그 멀태, 쇠태들이 이래 전부 이물 와서 먹으니까. 지금은 물을 길러 오는 사람도 없고 마시러 오는 말과 소도 없는 한적한 모습. 삼촌의 설명이 없었다면 지금 모습에서 그때의 풍경을 상상하긴 어렵겠죠. 사름 끝일 날이 없어서 사름 끝일 날이 없었고 밭에 가다 못다 그냥 목욕하려 오는 사람 또 새벽에도 물질래 오는 사람 옛날에는 그거. 그러면 여기가 진짜 번화가만큼 이 사람이 많았겠네요. 예. 여기 쇠랑 머리랑 그냥 사람 소말 다 여기로 모여들어서 저쪽에 강 보면 선을 꽂아서 다 모여든 그 물 저 우리가 피한 빠지는 그런 물고 있는 데가 있어서 근데 그 물이 어디에서 빠짐신디 엊그저께도 갔다 왔지만은 2-3mm면 쑥 빠져버려. 물이 있었다는 또 다른 장소는 동백동산 안에 있습니다. 선을리의 큰 자랑 중 하나인 동백동산은 오래전부터 선을리 사람들을 넉넉하게 품어줬는데요. 삼촌에겐 어린 시절의 추억이 가득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여기가 네. 물이 이만큼 찼을 때는 여기 물이 찬다고요? 나 진짜 네. 아이고 경호기 때문에 이거 이것들이 있지 경하님은 이게 어서 이게 아 어서. 맞아 이 곶자왈에 원래 이렇게 풀이 무성할 수가 없지 물이 찼을 때는 동네 아이들이 전부 다 이리 왔거든 여덟 남자들 아무튼 여기 이름이 뭐라고요? 이 연못. 아 여기 퀸랑 강못이에요 퀸랑 강못? 네. 저 구지뽕 나무 구지뽕 나무 아 그게 퀸랑이라고 네. 하고 퀸랑 그 강못 예, 이거 이것이 퀸랑이고 찔레나무가 중간중간 있어 그 헤엄치다가 네. 배때기에 이거 걸려서 그냥 아. 혼나고 그래서 아 가시 가시 걸려 혼나 옛날 서늘리 아이들의 여름 물놀이 장소였다는 이곳 비가 많이 올 때만 이용할 수 있는 마을의 천연 수영장이었답니다. 진짜 제주에 요즘 그 습지라든지 곶자왈이 주목받는 이유가 눈에 막 뭐 그 굉장하게 보이진 않지만 이렇게 허파가 되어주고 심장 같은 곳이 있어서 제주도가 다 지금 그물 먹고 전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그물을 먹는 거죠. 예. 아니 그거 물렁도 안 되고 또 이젠 조잘조잘 알아심에 하여튼 저 제주도민이 다 알게 골아줄고 그냥 이 곶자왈 같은 걸 잘 보호하게 하고 살면서 고생하는 일, 어려웠던 일, 좋은 일, 나쁜 일 다 선을 꾸지 동백동산에 와 그냥 휴식하고 놀당 마음 풀렁들강 행복하게 잘들 삽사. 감사합니다. 평생 서늘리를 지켜온 부지런한 농사꾼 고병문 삼촌. 삼촌의 옛날 일기장 속 추억여행 정말 즐거웠습니다. 조금 숨이 가쁘더라도